안녕하세요, 엘비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막 크리커 머신 사셔갖고 아 이제 뭘 해야 될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초보자용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기본 기능으로 자르기랑 스코어만 넣어서 카드를 만들어 볼게요. 쉐입 버튼을 눌러서 스퀘어를 눌러주세요. 네모 박스를 열어주세요. 네모 박스에서 잠금 버튼 여기를 열거나 여기를 열면 크기를 이렇게 마음대로 비율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카드 사이즈를 5-7로 바꿔줄게요. 5, 7.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여서 한 장으로 싱글 카드 만들 거고요. 여기 컬러 눌러서 원하는 컬러로 바꿔주세요. 저는 베이비 핑크로 넣어줄게요. 여기 보면은 오퍼레이션 아래 보면 이 도형에 관해서 설정을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컷 하면은 자르는 라인이고 드로어 옵션에 가면 펜을 넣어서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포일을 넣어서 금박이랑 은박을 위에다 입혀줄 수도 있고 스코어 버튼은 접는 선을 넣어주는 거예요. 오늘은 컷하고 스코어만 사용해 볼게요. 우선 카드는 벌써 완성했고요. 여기서 쉐입 버튼에서 스코어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선이 들어가는데 얘를 돌려서 사이즈도 살짝 늘려주고 그러면 얘를 이렇게 매뉴얼로 맞춰줄 수도 있는데 두 개를 동시에 드래그 한 다음에 얼라인 버튼 가셔서 센터를 맞춰주세요. 그럼 저절로 이렇게 중심이 맞춰집니다. 이렇게 카드가 거의 반은 완성된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두 개를 드래그 한 다음에 어태치 버튼을 눌러주세요. 어태치 버튼을 눌러야지 내가 설정한 그림과 도형이 원하는 위치에 딱 고정됩니다. 그러면 생일 카드 만들 거니까 해피 버스데이라고 써볼게요. 텍스트 버튼 눌러서 폰트 골라주세요. 여기 보면은 크리컷에서 제공하는 폰트들은 돈을 내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이거 안 쓰시고 시스템에 가서 내 컴퓨터에 다운로드 되어져 있는 폰트를 쓰셔도 돼요. 폰트랑 한글 사용법은 제가 영상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세요. 링크는 디스크립션에 걸어 놓을게요. 제가 오늘 쓸 폰트는 머클리로 해볼게요. 필키치인데 귀엽습니다. 이렇게 생일 축하합니다 라고 쓰고 얘를 카드 앞면에 데코레이션을 해줄게요. 이거를 종이로 잘라서 여기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굳이 같이 어태치 안 시킬 거예요. 얘를 누른 상태에서 오프셋 기능을 눌러주세요. 오프셋 기능이 뭐냐면 스티커 만들 때 뒤에 배경 만드는데 그럴 때 쓰는 애예요. 근데 글씨에도 적용하면 되게 쉬우니까 조금 더 해볼까요? 지금 오프셋 기능을 넣으면 이렇게 테두리가 생겼는데 이 테두리가 검은색으로 변했으니까 이 색상을 원하는 색상으로 바꿔주세요. 아이고, 흰색으로 하니까 안 보이네. 저는 퍼플로 바꿔줄까요? 그리고 해피 버스데이는 무슨 색으로 할까요? 해피 버스데이를 하얀색으로 넣어줄게요. 그런 다음에
얘네를 볼게요. 얘도 커팅이 이렇게 나올 거고, 이 오프셋 기능도 커팅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겹쳐서, 종이를 겹쳐서 풀로 붙여줄 거예요. 근데 사이즈를 카드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작게 한 상태고요. 여기서 사이즈 조금 더 조정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얘를 듀플리케이트, 글씨를 듀플리케이트 한 다음에 얘로 케이크 토퍼를 세트로 만들어 볼게요. 보기 좋게 컬러를 눈에 띄는 컬러로 바꿀게요. 얘를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라인 스페이스를 조금 좁혀 줄게요. 전에 제가 케이크 토퍼 만들 때 굉장히 어렵게 설명했었는데, 여기서 오프셋 기능 이용하시면 되게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내려볼까요? 이 상태에서 케이크 토퍼니까 조금 더 사이즈를 키울게요. 여기에서 오프셋 기능을 넣어주세요. 조금 더 넣어줄게요. 요 정도가 딱 이쁜 것 같아요. 오프셋을 넣고 어플라이 버튼 눌러주세요. 배경 색상은 원하는 색상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저는 우선 이렇게 해놓고 시작할게요. 이제 그러면 디자인은 다 끝난 거예요. 그다음에 메이킷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여기에 매트에 하나하나 색상별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너무 매트 가짓수가 많아서 색상을 조금 정리해 줄게요. 얘를 색상을 똑같이 통일해 주겠습니다. 여기서 메이킷 버튼을 누르면 이제 매트가 세 가지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만들기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준비한 재료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우선 화면을 보세요. 화면을 보면은 매테리얼 세팅이 바뀌죠. 제가 지금 저는 익스플로어 2여서 기본 셋업이 다이얼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돌리면 세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익스플로어 3부터는 다이얼이 없어요. 그래서 커스텀으로 놓고 그냥 기본이 커스텀이에요. 그래서 커스텀을 놓은 상태에서 여기 브라우즈 올 매테리얼 해서 여기서 원하는 매테리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종이만 해도 이렇게 종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잘 보고 내가 어떤 종이를 가지고 있는지 보고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종이를 보여드릴게요. 이 종이는 프린트할 때 쓰는 일반 A4 용지예요. 얇은 종인데 이 종이를 뭐 만들기 할때 자를 일은 그렇게 없어요. 페이퍼 컷은 언제 제일 많이 쓰냐면 우리가 스티커 만들기 하면 키스컷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가장 많이 씁니다. 얘는 같은 하얀색이어도 두꺼운 종이에요. 얘도 카드스탁. 얘가 지금 제가 샀을 때 기억이 둘다 그람이 80 그람으로 돼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쓸 때는 라이트 카드스탁으로 보통 설정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글리터 카드스탁인데 저한 번도 안 써봤는데 오늘 써보려고요. 여기 보면은 카드스탁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얘는 조금 더 두꺼운 종이겠죠? 그리고 얘도 카드스탁인데, 카드 재료에 보면 이게 어떤 재료인지 써져 있으니까 설정을, 이름 보고 잘 설정하시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포스터 보드인데 굉장히 두껍고, 얘는 또 포스터 보드로 따로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하얀색 종이랑 핑크색 종이랑 카드스탁 글리터에서 한장 꺼내서 써볼게요.
저는 이 파란색이 제일 마음에 들어서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파란색으로 하면은 배경 색상을 조금 더 바꿔줘야겠죠. 무슨 색 종이가 좋을까요? 지금 파란색으로 지정을 해서 배경이 되게 핑크로 들어가니까 너무 안 예쁜 것 같아서 블루로 바꿔볼게요. 전부 다 같은 카드스탁이어도 무게에 따라서 다들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잘 보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색으로 골라볼게요. 그러면 매트에 종이를 고정한 다음에 카드를 만들겠습니다. 처음 파신 분들은 매트가 여기 끈적끈적한 게 좋아서 굳이 고정을 따로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 필름 잘 버리지 말고 잘 보관하셨다가 매트 위에 다시 붙이셔야지 이 스티키한 감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래 써서 스티키한 감이 조금 떨어져서 종이가 움직이면 컷이 망가질 수 있으니까 살짝만 고정을 해주겠습니다. 오래 쓰면 씻었어도 되는데 씻으면 그냥 버릴 거 각오하고 씻는 거여서 여태까지 그냥 테이프 붙여서 쓰고 있습니다. 머신로드 해주시고요. 매트가 이 머신이 뒤에 보통 벽이 있잖아요. 이 매트가 벽에 닿지 않게 머신을 살짝 앞으로 빼주세요. 그러면 매트에 종이를 고정한 다음에 여기 안에 홈에다 이렇게 살짝 끼워주세요. 잘. 그러면 여기 불이 반짝반짝 거려요. 그러면 매트를 로딩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매트를 로딩해주고 저는 여기 다이얼을 돌려서 커팅을 해줄 수 있어요. 얘는 카드스탁인데 라이카드스탁이니까 라이카드스탁 플러스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반짝반짝 거리고 있는 고 버튼을 눌러주세요. 제가 뭘 잊어버렸냐면 여기 스코어링 버튼 잊어버렸어요. 다시 스코어링 버튼 여기 놓고 닫아주세요. 이쪽은 칼날이 들어있습니다. 칼날은 B클램프에 놓고 다시 한번 시작할게요. Q 버튼 눌러주시고 Go 버튼 눌러주세요. 카드가 나왔습니다. 카드 스탁 보시면 희미하게 보이지만 여기 스코어링이 있어요. 카드를 반으로 접어줍니다. 카드는 완성이고요. 그 다음에 카드 스탁을 넣어볼게요.
매트 로딩 하시고 클램프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빼고 여기서 로드 버튼 눌러주세요. 준비됐어. 얘가 반짝반짝 거리면 고 버튼 눌러주세요. 네, 다 되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언로드 해주시고 얘를 살짝 빼고 빼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이트를 살짝 말면 잘 떨어집니다. 안 떨어진 아이들은 이렇게 살짝 밀어서 떼어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매트예요. 방금 전에 카드 스탁이었는데 제가 설정 안 바꾸고 라이카드 스탁으로 했는데 잘 잘렸습니다. 얘는 조금 두꺼우니까 카드 스탁으로 바꿔줄게요. 카드 스탁으로 바꿔도 되는데 커스텀 한번 해볼까요? 커스텀으로 바꿔서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여기에서 여기 카드스탁 가서 보면은 메뉴에 글리터 카드스탁을 골라줍니다. 여기서 던 눌러주시고 그럼 준비가 다 됐어요. 여기에서 로드 버튼 눌러주시고 C 버튼 눌러주세요. 네, 이제 커팅한 거 꺼내 볼게요. 크리카 머신은 다 끝났고요. 예쁘게 잘 잘렸습니다. 조심해서 떼어서 옮겨야 돼서 살짝 말아준 다음에 떼어줄게요. 저는 막 손이 빠르고 그런 건 아니어서 하는데 좀 느려요. 그래서 보통 영상 만들 때 빨리 감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뭐 빨리 만드는 것 같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은 밀어서 옆으로 버려줄게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 이거 끈을 버리지 말고 잘 킵하셔서 이렇게 잘 덮어주세요. 그러면은 만들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얘를 글루를 붙여줄게요. 얘는 끝에가 뾰족한 팁이어서 샀는데 나름 유용합니다. 글루를 붙이셔도 되고 폼 테이프를 붙이시면 약간 더 입체감을 줄 수 있습니다. 짜잔! 완전 귀엽죠? 정성이 들어간 만큼 예쁩니다. 얘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서도 이쁠 것 같은데, 그죠? 얘는 케이크 토퍼하기는 조금 작아서 저는 하나 더 큰 거를 만들어 볼 것 같아요.
디자인을 딱 대서 여기에다가 해피 버스데이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붙이는 것도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저는 붙여볼게요. 다 되었습니다. 해피 버스데이 카드 그리고 얘는 토퍼입니다. 뒤에다 이렇게 우드 스틱 같은 거 해서 케이크에 꽂으면 예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